그래서 이 초기 석가모니 가르침이 참 이게 나중에 대승불교한테는 이게 참 곤란한 거죠. 저게 저거를 뜨거운 막 이런 뜨거운 감자인 거죠. 이걸 어떻게 할 것이? 이거를 부정할 수도 없고 이대 그대로 또 삼키자니 애매하고 이해되시죠? 그래서 이게 그래서 결국 이런 논리로 전개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법화경에서 나온 것처럼 석가모니가 이 당시에 인도에서 역사적으로 보였던 모든 삶은 삶의 모든 가르침은 방편이다. 하나의 방편이었다. 석가모니가 본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육바라밀에서 보살되라는 얘기, 그리고 이 현상계를 떠나지 말고 현상계 안에서 끝없이 이 현상계랑 너를 자신을 둘러보지 않고 공을 둘러보지 않고 닦아가는 게 답이다라는 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 받아들이니까 일단 열반이라도 알게 하자 하고 방편을 썼다 해가지고 요 주장이 더 치밀해지니까 뒤에 가니까 이제 막 논리가 만들어져요. 처음에 석가모니가 막 깨닫자마자 화엄경을 얘기했는데 화엄경 얘기하니까 다들 눈이 뒤집히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아함경, 지금 니까야에 해당된 아함경의 초기 불교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그러다가 유마경 같은 반야부나 유마경 같은 가르침을 쏙 펴다가 마지막에 법화경의 가르침을 펴고 돌아가셨다. 이런 논리로 뒤에 만들어진 논리입니다. 석가모니, 역사적 석가모니한테 그런 가르침을 폈다는 증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든 이렇게 석가모니가 아니 설마 지금 이 정도 지금 대승에서 도도 아니다라고 까는 요 내용 정도만 얘기하고 가셨다 그러면 석가모니에 대해서 미안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계속 찾았어요. 석가모니가 뭔가 그 이상을 알고 계셨지만 방편으로 그런 말을 한다라는 증거를 초기 불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아집니까? 초기 불경은 목숨을 걸고 다 열반과 출가만 얘기하고 계신데 그래서 한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얘기한 얘기를 다 뻥이었다, 방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저도 난감해서 아무튼 이런 입장만 말씀드립니다. 지금 대승식으로 이렇게 화엄경 뭐 이렇게 무슨 경 이렇게 법화경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다 어차피 화엄경, 법화경 다 후대 경전들이에요. 후대에 나온 경전들이고 다만 석가모니 입장에서는요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초기 불교에 해당되는 가르침을 주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당시 인도 문화에서는요, 인도 문화에서는 열반하고 출가 얘기 안 하면 가짜예요. 일단 이해되세요? 당시 인도 문화에서 깨달음 얻었다는 사람이 열반에 들어서 나 이제 윤회 안 함 이런 뜻입니다. 열반이라는 거는 당시 인도 문화는요, 윤회 나 이제 윤회 끝났다는 사람 아니고는 일단 해탈자로 안 칩니다. 윤회 끝났다는 주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. 그리고 출가 예, 출가 사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당시 인도 문화에서는 도를 펴려면 당연히 저건 기본이에요. 저걸 안 하고 장사를 학원을 열면 이게 장사가 안 돼요. 윤회 인도인의 관심은 오로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윤회에서 못 벗어났다는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요. 석가모니도 어쩌면 저런 식으로 뭔가 방편을 펴셔서 당시 인도인들이 원하는 문화를 통해서 도를 폈을 것 같다라는 심증은 있습니다만 딱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대승불교처럼 또 노골적으로 막 경전까지 다 시기별로 배당해가면서 석가모니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는 그 경전 자체가 벌써 5,600년, 700년 뒤에 나온 경전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것도 무리수고 다만 석가모니 입장에서는 이 분명히 어떤 방편도 분명히 쓰셨을 수 있다라는 정도.